아니, 근데 국민 첫사랑이신데 국민 첫사랑의 첫사랑 얘기가 좀 궁금하거든요.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첫눈에 반하는 운명 같은 거다. 아니다. 일단 연기자를 만나는 거예요.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. 착한 사람. 저는 외모 정말 안 봐요. 손예진 씨, 손예진에게 현빈이란? 적이자 동지 같아요. 영화에서는 적이거든요. 하지만 같은 배를 탄 또 우리 사랑하는 상대 배우.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하다가 어떤 눈빛에서는 뭔가 아픔이 있어 보이고 심지어 그 와중에 귀엽기도 하더라고요.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제가 있어서 저한테는 현빈 씨가 한다고 하고 현빈 씨한테는 제가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이제야 밝혀집니다. 골프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? 저는 한 3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. 워낙 큰 일이 저한테 2022년 이렇게 초창기에 일어나게 돼서 운명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슬기 씨 결혼하니까 어때요? 너무 좋아요! 대장 좋아요! 행복해요! 아, 저도 그러길 너무나 바라고요. 빈씨라고 하는 것 같아요. 대소장도 빈씨? 빈씨가 올라와서. 현대씨가 빈씨네. 자기야, 안녕? 오늘은 드디어 우리의 결혼식 날이네.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. 손예진 씨의 첫사랑은 언제입니까? 지금 사랑의 첫사랑.